안녕하세요, 금나토입니다. 황금, 이제 벌써 연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건강검진. 이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미루다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건강검진을 안 하면은 안될 나이가 됐잖아. 이게 나이가 먹다 보면은 그 나라에서 건강검진 할수 있는 기회를 줘요. 안 쓰고 넘어가면 자기만 손해야. 아니요. 사람들이 병원 가기 싫잖아요. 꼭 연말에 그 내시경 이런 게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집니다. 의대 다니다 보면 이 건강검진을 좀 1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받을 수 있어요. 뭔 개소. 의대는 예과 1, 2학년 넘어가지고 본 1, 본 2, 본 3, 본 4가 있죠. 근데 본 1, 본 2는 교실에서 맨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유급 당하고 빌고 빌고 교수님 제발요 저리 꺼져 이런 소리 듣는 시기고, 전좀 맞아요. 본과 3학년 때는 가운을 입고 병원 출근을 해요. 아침에 딱서 있고, 그래, 이 환자 무슨 환자야? 환자파, 이 환자 했는데 저 환자 안 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지? 내년에도 이 환자 보겠다 이런 말을 듣는 본 1, 2까지는 서면으로 만나다가 당신은 유급입니다 라고 서면을 만나다가 본 3때는 1대1 조짐을 통해가지고 바로바로 털리는 시기가 본과 3학년이죠.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이 실습을 무슨 과를 하냐면은 제일 중요한 내과, 외과, 그다음에 산부인과, 소아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 정신과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의대생이다 보니까 피를 뽑고 이 피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우리 환자를 보잖아요. 환자 이름, 관상, 그리고 걸어오는 폼 이것만 듣고는 우리가 환자가 뭐 하는지 뭘 먹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췄지롱. 무조건 피를 뽑고 이제 피 수치를 검사 결과를 보고 수치가 좋아졌구나, 이 환자는 무슨 환자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단 말이죠. 자, 너희들 중에 한 명의 피로 검사를 하겠다. 피 뽑는 사람 한 명, 그리고 뽑힐 사람 한 명. 누가 해볼래? 이러면 저요! 간호사가 뽑는 게 아니고 피 뽑을 때도 동기가 뽑아줘요. 혈관 딱 잡고 뽑잖아요. 근데 혈관을 좀못 잡아. 그러니까 처음 잡는 거니까 어렵겠죠? 실습이니까 이제 막 주사를 놓기 시작한 동기란 말이죠. 나도 무섭고 얘도 무서워. 팔 내밀면서 일단 서로 경계. 치기만 해도 서로 치명타 이런 느낌으로 쓱팔 까면서. 야, 근데 연습했어? 연습했어? 동기가. 아이, 한다고 했는데. 미안하다. 야. 벌써 미안해! 너 잘해. 이러면서 이렇게 딱 까요. 까는데, 공기야? 슥. 야. 다 했어? 다 했어? 다 뺐어? 어? 피안 나오는데? 어? 피가 안 나와? 다시 씻을 거야? 아이씨. 좀 맞아요. 교수님, 와. 한번더 해. 동기야. 한번더 해. 이쁘다. 이러고 이제 한번더 하고 희망이 들어있어요. 멈춘 것 같은데 쓱 보면은 동기가 놓은 자리에 멍이 들어있어. 오늘 커피 사니? 커피 사니? 안 사니? 골반 사진 찍을 때도 삑 찍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침대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판 같은 데로 돼 있는 거죠. 올라가고 누워가지고 자세를 오른쪽으로 했다가 정면 봤다가 왼쪽으로 했다가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제 동기들이 계속 저를 보고 있어요. 나는 이제 이 검은색 벽 뒤에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몰라. 걔네 날 보고 있는데 나는 걔네 안 보이겠죠? 나는 쑥쑥 찍고 있고 동기들은 그때 살짝 장난칠 수 있어요. 괜히 오른쪽 누워보세요. 다시 숨 쉬지 마세요. 숨 쉬어도 돼. 혹시 숨 쉬면 안 될까봐? 아니, 골반 사진 찍는데 숨이라 뭔 상관이야. 그냥 아무 짓 되지. 숨을 쉬지 말라 했으니까 안 쉬었죠. 숨 쉬세요. 이따 보자. 다음에 이제 천식 같은 검사도 있어요. 여러분, 천식 검사할 때는 불고 하는 거거든요. 후 불고, 그다음에 입에 기관지 흡입을 하는 게 있어요. 그 약품을 흡입한 다음에 그 입에 한번 더 부는 게 있어요. 그거를 불어가지고 두 개의 차이를 확인한 다음에 천식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학생들이 이거를 흡입하는 거를 과정까지를 알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흡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면 답답한지 안 답답한지를 경험해봐야 환자들한테 설명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흡입을 하고 불었죠. 이제 내 수치를 들고 왔는데 수치가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천식 아니네. 이 뭔? 야, 근데 너는 폐가 별로 안 좋지 않네. 폐하려면 안 좋냐? 운동해야겠다. 너 알레르기도 별로 안 좋은 게 있네. 알레르기도 이거 피하고 이거 피해야겠다. 시어머니가 3명이 생겨버려. 아니, 교수님이 분석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분석하면서 웃겨진 말. 동기들이 제 몸이니까 더 자세히 분석해주고 더 자세히 재밌게 이야기해주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뽑아가지고 이피 적혈구 모양을 보면서 숫자를 보면서 아예는 정상이다 아니다 또 제가 하고 심장 총파를 하면서 정상이다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2점씩 누워가지고 나는 어느샌가 친구들에게 좋은 교보제가 돼. 나는 건강검진을 받는 거지.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동기들한테 받는 거예요. 교수님이 안 해줘. 와우. 교수님은 약간 코멘트만 해. 야, 너 진짜 정상이니까 어디 보자. 심지어 먹어라 이 정도 수준을 해주는데
병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로 공짜로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이제 창피한 게 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동기들한테 알몸, 친구들한테 알몸 보여줄 수 있죠? 아 물론 다 벗는 거 아니고 위에만 좀 벗는 거 보여줄 수 있죠. 내 동기들한테 내 몸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내 몸을 다 벗진 않고 환자복은 입고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내 동기한테 내 뼈 수치를 보여주는 거, 내 동기한테 내 적혈구 모양과 숫자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또 그냥 보진 않아요. 보면서 정상에 비해서 좀 높네? 낮네? 적혈 모양은 예쁘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약 내가 지금 약 컬 벗고 있는 느낌이랄까? 이상하죠? 내가 내 몸을 지금 보여준 건 아니야. 골반 사진을 보고 혹은 내 적혈구 모양을 보고 내 골반 수치를 보고 금닥터 너 뼈 괜찮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뭔가 창피해. 아 약간 감이 와요? 내 몸, 알몸도 안 보여준 동기인데 알몸 그 이상의 거를 보여준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알몸 그 이상의 거 뭐? 뼈? 뼈? 그리고 피? 피도 아니야. 진짜 피 안에 있는 적혈구 이거 보여준 거잖아요? 교수님도 이래요. 다 모여봐. 자, 우리 오늘 찍어준 이 동기를 위해 박수. 이것도 아니고. 야, 금닥터 너가 발표해봐. 지금 헤모글로빈 정상이고 제가 설명하고 동기가 봐요. 괜찮네. 야, 진짜 동그랗다. 이런 애가 한단 말이야. 이게 뭔가. 다행히도 동기들 앞에서 내시경을 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제 모든 혈구와 뼈가 얼마나 두꺼운 안 두꺼운 내 폐는 얼마나 크지. 나는 알레르기가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나는 항상 환절기 그거를 덕분에 미리 알게 된. 그랬지만 어디까지나 제 몸이 동기들에게 좋은 교보제가 되었다는 점.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